합격하셨을 때 스펙이 어떻게 되셨어요? 전공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발전소 때 나왔던 그 면접 내용들만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꿀팁이네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전화로 통화는 처음이네요. 아, 네. 아, 네. 동서발전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먼저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공기업을 준비하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전기 공학부였지만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전자랑 통신 위주의 트랙을 탔었는데 전기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보니까 전기 공부를 하게 됐고 전기 직군에서는 한전이라든가 발전소 이런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4학년 때부터. 그러면은 전공 학과 이름은 정확히 어떤 명칭이에요? 네, 학과는 전기전자공학과입니다. 아, 전기전자공학과신데 원래 전자통신테크 타시다가 네. 아, 4학년 때 전기로 들으신 네. 건가요? 네, 전기 쪽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서 1, 2학년 때 들었던 기본적인 전기 과목도 다시 공부하고 전기기사를 좀 새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자격증도 준비를 새로 하고 그렇게 전기를 좀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테크를 다 타지는 못하신 건가요? 완벽하게 거기 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모든 강의를 다 듣지는 못했고요. 네. 4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은 최대한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을 또 다시 대학교를 더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전기기사로 공부했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과목 중에서 발전소 합격에 좀 도움이 됐던 과목명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초적인 학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이나 4학년 때 좀 더 심도 높은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로이론이라든가 전자기학 같은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전기를 전공하시거나 전기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비전공자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특히나 전자기학이라든가 아니면 회로이론 부분에서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전기공학부시면은 좀 기초적인 과목 전자기학이라든가 회로이론 제어 이쪽을 좀 열심히 하시면은 나중에 좀 더 준비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공기업 합격하셨을 때 스펙이 어떻게 되셨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사랑 전기공사기사, 토스 140이랑 한국사 2급, 커말 1급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어 실용 글쓰기 그런 거는 없으시고요? 실용 글쓰기도 준비했었는데 실용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준 2급부터 좀 대부분의 기업에서 가점을 주는데 저는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거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뭐 한수원은 거기까지는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공기업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군대 갔다 오시고 대학교 졸업하신 네. 다음에 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준비하셨어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단 스펙을 준비하는 데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쓴 것 같고요. NCS랑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한 1년에서 2년 된 것 같습니다. 자격증 스펙 쌓는 기간도 4학년 때 같이 병행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졸업 후 한 몇 년 뒤에 합격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졸업하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뭐 스펙 쌓는 거 다 하고 NCS 하는 게 나은지 NCS랑 한국사 따는 거 병행하는 게 나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스펙을 완전히 다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시험이라는 게 제가 치고 싶을 때 항상 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 병행을 하다가 떨어져 버리면은 좀 기다려야 하고 타격도 크기 때문에 차라리 스펙을 완전히 한 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커말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커말만 공부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하나하나 채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내가 완전히 이제 서류를 확실하게 뚫을 수 있는 점수를 만들었다. 어느 정도는 뚫을 수 있다라는 점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NCS나 전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발전소 합격에 제일 중요한 게 NCS랑 전공직인데 우선 NCS부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같이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그랬을 때 NCS 실력이 처음에 굉장히 부족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스터디원들한테 뭐 이거 빨리 푸는 방법 배운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이 문제를 1분 안팎으로 풀 수 있냐 없냐 그 안목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NCS 준비할 때 물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시험에 여유가 있으면 물론 모든 해설을 다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제가 못 풀거나 틀린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보긴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랬을 때는 뒤에 해설이 너무 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NCS를 보면은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NCCS가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결국에는 누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푸냐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와 단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를 골라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평소에도 비타민 틈틈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투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감을 안 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NCS는. 그러면은 봉투모의고사 중에서도 좀 도움이 됐던 봉투모의고사가 있을까요? 난이도가 좀 있는 걸로 좀 준비를 하고 싶다 하면 약간 좀 위포 쪽을 이용했었던 것 같고 좀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고 싶다 하면 에듀윌의 점수를 비교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종종 애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두 개를 제일 많이 이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전기 쪽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동일학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30년치를 다 풀어보면서 제가 모르는 문제들은 연습장에 다 옮겨 적었어요. 20년치에서 30년치 제가 모르는 걸 전부 다 손으로 옮겨 적으니까 확실히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따로 메모나 이런 거 노트를 했었고요. 일단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더 이상 30년치가 너무 방대하고 계산기 두드리는 문제도 많으니까 이제부터 좀 공기업 위주의 준비를 해야겠다, 공기업 시험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느꼈을 때 엔지니어라는 시스템을 알았는데 너무 괜찮게 잘 이용했었습니다. 특히나 그 오답노트 같은 거라든가 기출을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플랫폼 같은 걸 이용하면은 좀 더 준비하는데 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기업 기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산기를 안 쓰고 손으로 푸는 문제들인데 전기기사 같은 문제는 계산기를 쓰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풀어보셨던 것 중에서 전기기사 기출문제랑 좀 괴리감이 있는 공기업 기출문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공기업은 손으로 최대한 빨리빨리 풀어야 하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바로 손이 나가야 하는 그런 정도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 전기기사랑 공기업 기출이랑 조금은 다르다 그 정도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험을 보셨잖아요. 예. 그럼 필기 합격한 곳은 어디가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제가 필기를 뚫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딱 그 두 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아, 이 필기 뚫을 때쯤 돼가지고 이 발전소도 합격하신 거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발전소 때 나왔던 면접 내용들만 한번 여쭤볼게요. 전공 질문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기사 내용의 베이스의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좀 전선이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있었을 때 뭐 같은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흐림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 현상이 발생할 때 어떤 거를 설치하는데 설치되는 명칭이 뭐냐? 또 그런 거에 더불어서 약간 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저희같이 전기기사로만 전공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대답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뭐 페이서 댐퍼가 그때 답이었는데 어떤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떠어떠한 스페이서 댐퍼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런 질문도 나왔어. 그 이후에 뭐 또 다른 질문으로는 기억이 남는 게 수소라든가 아니면 연료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런 좀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인성 문제라서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신입사원일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약간 좀 이런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탈석탄법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쪽으로 찬성과 반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정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랑 관계없이 제가 많이 찬성을 뽑았다고 하면은 찬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PT를 발표하고 면접관들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또 한 그룹장에 가서 약간 좀 면접관의 개입 없이 우리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토론 면접을 하셨네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4대1로 해가지고 전공에 대한 질문으로 약간 좀 전기기사 쪽에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에 대한 기사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기사라던가 그런 거를 주제로 삼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고 PT로 먼저 내 생각을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토론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엔지니어 이용하면서 합격을 하셨었는데 이제 네. 엔지니어가 좀 더 나아갈 방향이 또 있을까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써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추천하고 있었는데 굳이 단점을 하나 꼽자고 하면은 가끔씩 태블릿을 이용할 때 제가 시행했던 모의고사들이라든가 제가 풀었던 시험에 대해서 계속 중복돼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저는 근데 솔직히 엔지니어를 너무 만족하면서 썼기 때문에 진짜 오게티를 찾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방금 진짜 완전 뭐 결점도 아닌 결점 같은 거. 예. 예, 그래서 뭐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지금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문제도 최신화해주고 그런 것도 좋았고, 네, 너무 만족하면서 썼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동서발전이 다른 발전소하고 다르게 좀 메리트가 있다, 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아, 예, 한국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서랍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도적인 기업 문화라는 게 좀 느껴졌더라고요, 다른 발전소들에 비하면은. 근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이렇게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검토를 많이 하는 회사기도 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발전 고장 정지율이 발전사 중에서 제일 낮았다는 거에서 약간 좀 제가 아,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배울 게 많겠구나. 뭐 물론 다른 발전사들도 그렇게 사고나 정지율이 굉장히 낮지만 아무래도 4년 연속 1등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쪽에서 근무를 하면은 좀 더 내가 좀 더 성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동서발전에 좀 더 많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면접 내용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쭙는데, 동서발전 합격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원 자체를 저랑 같은 직렬로 이렇게 다 우연찮게 다 만들었었는데요. 네. 전부 다 정기 직군이었고, 아무래도 같은 직군들끼리만 있으니까 주제 선정이라던가 아니면 대화라던가 스터디의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는 막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느냐, 기업 분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거에 대해서 그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격이나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상대 쪽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다, 지금 한국 동서발전을 비롯한 다른 발전소들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문제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어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뉴스 기사만 찾는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깊은 자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고 하는 게 약간 좀 토론 면접에서나 PT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꿀팁이네요. 이제 정기직군하고 같이 준비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면접 스터디원도 같이 합격을 많이 하셨나요? 네, 좀 많이 합격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같은 직군끼리 모여가지고 면접 준비하는 게 좀 메리트가 있군요, 확실히.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 다른 직군들이랑 하면은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다 장점도 있고 다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거마다. 근데 좀 더 심도 깊은 스터디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또 스터디를 또 고르는 게 또 중요한 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같은 직군들끼리 정기 직군만이 아니더라도 만일 면접을 준비하신다 하면은 같은 직군들이 최대한 많이 있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자로서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필기를 많이 뚫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공기업을 준비할 때 필기의 장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필기의 장벽이 높지만 열심히 준비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공기업 한두 군데 정도는 필기를 뚫으실 날이 올 거고, 그 한두 번 뚫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필기들도 이렇게 슬슬 뚫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공기업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준비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이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파이팅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합격자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엔지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예. 저도 감사합니다. 합격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넵.